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홍보 담당관 선민지 책임관입니다. 시흥배구 서울대학교병원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공동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제한했으며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모든 브리핑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금 앉아 계신 이 브리핑 장소는 철저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좌석 간격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넓게 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 시흥배구 서울대학교병원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시민과 언론 여러분께 관련 소식을 알리고 향후 시흥배구 서울대학교병원 설립 계획과 발전 방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공동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조정식 의원님, 임병택 시흥시장님,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님, 최해찬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님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을 진행해 주실 네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임병택 시흥시장님께서 단상으로 올라가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사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해찬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배구 서울대학교병원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공동 브리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식 의원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시흥배구 서울대학교 병원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시흥백옷 서울대 병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흥백옷 서울대 병원은 총 사업비 5,300억 원이 투입되어 총 80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1,328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뇌인지 바이오 특화센터를 주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진료, 연구, 융합형 종합병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 시흥은 서울대 시흥 캠퍼스, 시흥 경제자유구역,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시와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에 이어 서울대 병원까지 남부럽지 않은 수도권 최고의 중견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시흥백옷 서울대학교병원 설립 협약 체결 후 정부 예타가 오늘 통과되기까지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여간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타 통과의 핵심인 경제성과 정책성을 확보하고자 1년여간 정부 핵심 담당자를 수시로 만나 서울대 병원이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 발전 그리고 공공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학교, 시흥시가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대 병원은 기재부와 KDI를 설득하는 최상의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 주셨고, 임병택 시장님과 시흥시는 강력한 추진 의사를 정부 측에 보내며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공조가 예타 통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흥백월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난 21대 총선 저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결과 오늘 좋은 결실을 시흥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흥시와 서울대 병원 그리고 서울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시흥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 예타가 통과된 만큼 앞으로 향후 건립 계획과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말씀은 시장님과 김현수 병원장님, 최혜천 연구부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시흥시의 핵심 사업들도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시흥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흥시민분들께 시흥백업 서울대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흥시를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신 서울대병원 김현수 병원장님과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이끌어내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조종식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흥백업 서울대학교 병원 설립은 오랜 기간 시흥시민의 숙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염원을 잘 알기에 우리 시흥시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 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해 그동안 끊임없는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9년 서울대학교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이 함께 시흥백업 서울대학교 병원 설립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병원 조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신속한 병원 설립에 총력을 다하고자 2019년 6월 병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흥시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며 병원 설립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협약 체결 이후 반년 만인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경기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시흥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교육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생조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시흥백업 서울대학교 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뜻깊은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타 통과로 서울대학교와 병원이 함께 조성되어서 교육 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80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시흥백업 서울대학교 병원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에 조성이 됩니다.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흥시와 경기 서남분권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진료와 연구가 융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시흥시는 월곶에서 시와 MTB 거북선까지 이어지는 15km 해안선을 K골든코스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K골든코스트는 레저와 관광, 문화, 의료 등 미래 첨단산업이 집약된
대한민국 대표 해안으로 서울대 시흥 캠퍼스, 시흥백옷 서울대학교 병원, 경기 경제자유구역 등을 주요 거점으로 구축 중입니다. 시흥시는 시흥백옷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연구를 선도할 서울대 시흥 캠퍼스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가 펼쳐지는 경기 경제자유구역 백옷치고 혁신적인 산업단지로 거듭나는 시흥 스마트허브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 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원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 출시하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병원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인천과의 연계로 K-바이오 육성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흥시는 대한민국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대표할 시흥백옷 서울대병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향후에는 240유닛 규모의 시흥 서울대학교 치과병원도 건립하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 의료, 클러스터 청사진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이제 시흥시가 시민과 함께 서울대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합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의 힘찬 출발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서울대병원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장 김현수입니다. 오늘 시흥백옷 서울대병원의 예비차단성 투자 통과라는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4월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기쁘합니다. 함께 자리하신 네 분과 시흥시민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산을 준비한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참 곡절도 많았습니다. 19년 5월에 설립시민단을 구성해서 사업부에 대회를 수립하였고 10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2월에 대상사업을 선정이 되고 또 이러한 예사 통과 못지않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자체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님과 조정식 의원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어가게 되었고 20년 2월이죠. 1년 2개월 전에 이곳 시흥에서 KDI의 현장 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사업에 대해서 사실 KDI도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고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자료와 논리와 또 설득 과정을 통해서 오늘 14개월간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러한 성공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조정식 의원님, 또 임병택 시장님, 또 서울대학교의 오세영 총장님, 기재부, 교육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흥백옷 서울대학병원 어떤 병원이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 많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제는 인간 중심의 혁신적 연구를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과 질병 관련 난제를 해결한다. 라는 또 지역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이러한 시흥의 시흥병원을 만들자라는 단순히 분원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병원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차 산업혁명의 그러한 핵심 기술인 AI와 또 로보틱스를 활용한 새로운 최첨단 병원에 거기는 아무도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 병원을 담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원이 단순히 진료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와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융합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공간에서 연구와 진료가 수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의 연구 성과를 남고 환자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드물고 우리나라는 물론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와 시흥대학교에서 벌어지는 헬스케어 기업과의 공동 연구의 수행, 또 시흥 스마트 허브와의 연계한 의료기기 개발 등을 통해서 병원 중심의 R&D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연구성과 창출 기간을 앞당기고 신기술을 진료에 적용하는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흥 백옥 서울대학병원은 경기 서남권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 병원으로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필수의료를 공급하고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암센터, 심내혈관센터, 모아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4개의 전문 진료센터를 운영해서 지역사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 지난 1년간 저희가 겪고 있듯이 이 코로나19와 같은 해외 감염병의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발생 시에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서울대 병원의 신종 감염병 전문 진료 역량, 또 중환자 진료 역량을 시흥 백호서울대학병원에서도 이어나가 지역 주민을 중환질환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내 타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모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공유하고 서울대학병원에 그러한 자원들을 개방해서 지역 병의원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그 영역에 대해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 시흥시가 스마트시티를 그런 사업을 실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흥 시민의 모든 그런 건강 기록들이 같이 공유되면서 결국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의료 전달 체계를 잘 정비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하셨듯이 5천억 원이 넘는 그러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고요. 저희가 일단 800병상으로 시작을 하지만 제2단계에도 저희가 좀 더 필요한 기능들을 더 넣어서 어떻게 보면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의 서남부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히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발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아마 저희 희망하기에는 2026년도 후반부나 2027년도 전반부에 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이러한 속도를 붙인다면 저희가 원하는 시간 내에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흥시와 시흥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성 서울대학교 총장님을 대신해서 최혜찬 서울대학교 연구부 총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최혜찬입니다. 시흥 105 서울대병원의 본격적인 시작을 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오세성 총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하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총장님께서 오시지는 못했지만 2009년 6월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의 큰 축이 우뚝 서는 경사이기에 그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총장님의 말씀을 대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시흥105 서울대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반갑고 가슴 벅찬 성과이며 시흥시와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모두에게 큰 경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시흥105 서울대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신경 쓰신 조정식 국회의원님과 임병택 시흥시장님 그리고 병원 사업의 총괄 진두 지휘를 해주신 김현수 서울대병원장님과 조영민 병원 설립 추진 단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조성 사업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러야 지난 2019년 5월 흘러서야 지난 19년 5월 시흥시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3자 간 병원 설립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거의 2년에 걸쳐서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의 진정어린 노고와 땀이 모여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건립으로 경기 선안권의 의료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의료 바이오 헬스 관련 연구와 산학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공공거점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어떤 병원인지는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현수 병원장님께서 오늘 직접 서울대병원을 자랑하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서울대병원의 대단함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은 지금부터 130여 년 전인 1885년 설립된 우리나라 의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재중원을 모태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 지 한 세기의 설립된 지
한 세기의 세월이 흘러 서울대병원은 1988년 국내 최초로 간 이식을 성공시켜 장기 이식 분야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지금은 아산병원과 함께 생체 이식 분야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암병원 개원으로 뇌종양과 위암치료 등의 분야에서는 해외 대학과 병원에서 의료기술을 배우러 오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대 병원이 연구와 진료를 함께하는 새로운 병원을 시흥시에 건립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 분야의 전문 진료센터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질에 그야말로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에 30분 이내에 언제든지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료적 안도감은 시흥시민과 경기 선안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시흥배구 서울대병원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흥배구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개발, 헬스케어 연구 등의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리라 믿습니다. 시흥캠퍼스에 들어설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바이오 헬스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세계 의료의 메카, 의료 분야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시흥시가 구상해온 메디컬 시티 비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대학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의과대학, 공과대학, 수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등 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융복합 의료연구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의료연구개발의 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서울대학교는 오늘의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병원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시흥캠퍼스에 서울대 치과병원의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흥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메디컬시티의 큰 그림이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의 성공적 건립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시흥배구 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글로벌 교육 의료 산학 클러스터로 시작된 큰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퍼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흥시와 대학병원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여 주변의 송도 인천시와도 협력하여 의료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경기도의 발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